네, 시장이 제법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가 미국에서는 잭슨 홀 심포지움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다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시장에 추가로 반등을 더할 건지 아니면 반전까지도 갈수 있는지 내용의 힌트를 좀 들어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SK증권 리서치 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애널리스트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잭슨 홀 심포지엄, 잭슨 홀 미팅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십수년 전에 잭슨 홀이 저는 마이클 잭슨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멘트했다가 아주 뭐 망신을 당했는데 뭐 내용이 그쪽 뭐 히스토리까지 알아야 될건 아니지만 뭐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와이오밍주의 잭슨 홀 휴양지도군요. 그렇죠. 네, 이 홀이라는 게뭐 우리가 아는 돔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골짜기에 있는 휴양지에 각 연방은행 총재들을 불러놓고 뭐 심포지엄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힌트를 줄 거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건은 이제 테이퍼링이고요. 뭐 테이퍼링이라 하면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해 가는 건데 이번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그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느냐가 지금 시장의 쟁점입니다. 네. 그런데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뭐 이번 잭슨홀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9월 FOMC에서 공식화 또는 구체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다시 잭슨홀로 돌아가 보죠. 잭슨홀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 통화정책 회의가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 뭐 연방은행 총재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들 네. 그리고 경제학자들 여러 국가들에 소속돼 있는 인사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어떤 미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타 서로 베리가 다시 엇갈리는 또.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 통화정책 회의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자리는 어떤 TPO의 관점에서 어떤 뭐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굳이 잭슨홀에서 그런 뭐 통화정책 정상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저희들은 뭐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런 좀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시장 달래기, 시장 친화적인, 뭐 말씀하신 그 자산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줄인다면은 유동성 푸는 걸좀 줄인다, 이런 형태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지가 되고 있고, 돈 나올 데가 없나 봐,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시장이 좀 움츠러드는 부분도 없잖아 했는데,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손님 초빙해 놓고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그렇죠. 예.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9월 달 FOMC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데이터를 아직 좀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 보죠? 저희들의 판단은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 특히 테이퍼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은 상당 부분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째는 인플레이션, 네. 두 번째는 이제 고용으로 대표되는 경기 측면이죠. 근데 수차례 어떤 뭐 멘트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조하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고용이다라고 이제 멘트를 해왔는데, 네. 지난 2개월 동안에 아주 좋았어요. 거의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회복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보다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 어떤 자신들이 통화정책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백업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충족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고용이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장 9월부터 이제 추가적인 실업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충분한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잠재적인 노동자들이 네. 이제는 노동시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 고용시장에서는 구직,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자리보다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스매치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자리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양적인 고용 네. 이거는 마지막 퍼즐이 충족이 되면서 9월 FOMC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도 활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뭐 자료 화면에 사실 그 고용이 지난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그쪽 현지에서는 이제 유색 인종 분들이 있잖아요. 흑인 분들, 네. 히스패닉계, 그다음에 아시아계 이런 쪽의 고용이 좀 빠르게 올라와야 저소득층이 네, 올라와야 그렇죠. 고용이 좀 충족된다 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저 데이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뭐 고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세부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실업률이 있겠고요. 근데 저희가 보조적으로 볼 거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데이터가 그렇죠.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 구직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용시장에 늘 있었던 실업 신세에 놓여 있지만 고용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고용이 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초점은 이제 실업수당도 종료되고 신학기가 열리면서 어떤 돌봄 육아에 치중하던 어떤 여성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은 돈도 나오겠다, 아이들도 봐야 되겠다 해서 구직의사를 잠시 좀 보류해 놨던 이런 노동 공급자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경제활동 참가율이 실업률에 비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회복이 많이 더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이 나오면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양적인 부분에 물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금리 정책과 금리가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어떤 양적인 지표를 좀 보는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뭐 고용 개선의 효과는 보일 거다라고 네.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고용 시장이 또 어그러지는 게 또 안 좋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데이터는 나오는 게 좋을 것 네.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를 점검해 보는 거는 이제 퍼즐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비어 있는 부분이 고용 이걸 강조해 네. 주셨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네,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금통위 이슈가 저는 좀 더 큰 비중으로 보는 재료이긴 하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8월 인상대 10월 인상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라는 얘기는 지금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된다. 네. 이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그널을 보내왔고 이미 시장 참여자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8월 이번 주에 있는 금통위에서 올려도 충분히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고 다만 최근에 거의 하루 1일 확진자가 2천 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4단계 사회적인 통제도 계속 연장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감을 통제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좀 통제해 가는 것들, 관리해 가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50대 50으로 보는 건데 사실 저희는 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번 주에 뭐 보고서를 냈을 때도 8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결국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네. 국회 운영위에서 어떤 청와대 인사가 맞아요. 어떤 발언을 했죠. 그래서 네. 뭐 비판을 받는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게 결국 한국은행은 올리려는 시그널을 보였는데 결국 정부 당국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좀 충돌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청와대 인사가 나와서 거의 금리 정상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는 있겠지만 뭐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건 결국 뭐 충분히 정부와도 공감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렇죠. 네.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뭐 여건도 뭐 감지가 된다. 네. 이렇게 멘트가 좀 조심스러워진 듯이지만 네. 저 역시도 네. 이번에는 금리 인상 쪽이 아닌가 싶고 뭐 시장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뭐 외환 시장, FX도 그렇고 뭐 금리 마켓도 좀 그렇고 자 금통위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네. 투자자 관점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또 일단은 뭐 금리랑 주식이랑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많은 투자들이 이제 주식 쪽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네. 근데 최근에 어떤 뭐 국내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순매도로 일관을 하는 반면에 이제 개인 주체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외인들의 이 매도 압력을 상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이틀 동안에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건 네. 결국
대출금리 인상이랑 엮여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정부 금융위에서는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통장 뭐 신용대출,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도 이제 네. 통제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 뭐 NH은행에서는 뭐 실제로 대출 중단 그렇죠. 결정도 났는데 네. 결국 이 금리라는 가격 요소를 올린다는 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 지금 뭐 정부에서는 양적인 규제와 포함을 해서 결국 이 레버리지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타이트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에 있어서 물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사실 건전한 투자 방법이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뭐 부채를 일으키거나 조금 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셨던 어떤 주체들에게는 어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우리가 뭐 개인 매수세가 이제는 안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요인은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이제 채권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뭐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지금 아까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아래로 다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결정이 사실 금리 측면에서는 위아래 좀 변동성이 클 거다라는 네. 생각이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성은 상승적으로 잡는 게 특히나 이제 단기 금리가 최근에 이제 뭐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약간 휘청휘청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인 방향성만큼은 명확한 만큼 이게 8월이냐 10월이냐고 이게 올해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내년 초에 뭐 몇 번이냐 이런 식의 어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시장 금리 특히나 이제 단기 금리 측면에서의 상승 여력은 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금리 대출금리 1, 2% 올려봐야 뭐 상한가 한방 30% 네. 웃자관입니다. 자, 결론은 지어야 됩니다. 네. 9월 증시 전망 투자 전략 이것도 뭐 경기 정점 논도는 있고 뭐 논란은 많습니다만 마무리를 좀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만나는 뭐 유무선으로 만나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네. 고객분들 다 뭐 8월 힘들었죠. 그렇죠. 다들 뭐 변동성이 심했고 실제로 뭐 가격이 빠졌고 특히나 네. 이제 주도했던 뭐 IT 부문 쪽에서 많이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좀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는 어떤 중국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또 대외적으로도 압력을 가했던 상황이고 네. 또 더 범위를 확대시켜 보면 달러 강세라는 그렇죠. 부분도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이머징으로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집약적으로 했던 게 지난 뭐 1, 2주간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난 이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장 반등을 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 너무 힘든 구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나빠지는 어떤 궤적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어떤 하방이 막히는 어떤 효과는 충분히 있다. 다만 저희가 9월 증시 전략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규제 이슈라든지 또 달러 강세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8월에만 있고 9월에는 소멸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굵직한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좀 저항이 될 겁니다. 다만 최근에 8월 달에는 너무 지수가 조정이 됐고 지금까지 느꼈던 가격 부담이 조금 거쳐졌던 이런 측면으로 감안을 해보면 어떤 지금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장 반등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어떤 주식 전체의 어떤 비중을 9월 증시 대응 전략으로 삼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를 자산시장에 다가올지 네. 많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따로 준비하실 건 없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나가시다 또 작가님하고 또 출연 스케줄을 잡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잡도록. 네. 위드 코로나 이게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잭슨 홀 심포지엄과 국내 금통위 관련돼서 시장 전반을 뷰를 전망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K증권 리서치 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영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